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브라더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굿즈에 관련해서 펀딩을 시작하고 커뮤니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 이후에 굿즈 이제 제가 상품 내용 전달했던 거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정정 게시글을 올렸는데 또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과 피드백을 또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펀딩 종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준비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커뮤니티에서 공지했던 내용이죠. 그거를 네네. 영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공지했던 내용 자체는 저희가 원래 상품 판매 펀딩 페이지에는 오븐, 전자레인지, 식세기, 냉동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만든 굿즈가 오븐, 전자레인지, 식세기, 냉동고에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뼈대가 되는 그 유리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은 마이너스 40도에서 350도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된 제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유리잔에 저희가 전사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사인쇄는 그 유리잔의 그런 내구성만큼 강한 환경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정 정보를 드렸죠. 이 부분은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사 인쇄를 유리잔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 유리잔에 다시 인쇄를 덧대는 거다 보니까 특히 식세기 사용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물세척이 되고 고온으로 했을 때 그게 떨어질 우려도 있다. 여서 사실 대부분의 전사 인쇄 제품들은 식세기 사용을 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사용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좀 오해이신 것 같고요. 다른 전사 인쇄 잔이랑 거의 유사한 퀄리티로 제작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거를 몇 번이고 계속 사용을 해도 거의 영구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전사인쇄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내구성은 그쵸.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우려하시는 바처럼 한번 쓰고 떨어지고 그런 인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리잔에 전사인쇄가 된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과 비슷한 퀄리티라 가지고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금 더 너무 우려하시는 바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 드린 것은 진심으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실수예요. 그러니까 사소하다는 게 작은 실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었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발생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첫 굿즈고 조금 뭐 보통의 소주잔이랑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특별한 제품을 좀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고 또 불필요한 스펙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남들과는 다른 튼튼한 소주잔을 한번 제공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컸었던 마음에 좀 무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정말 중요한 그런 정보 전달에 있어서 제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좀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희가 발생시켰던 것 같습니다. 뭔가 굿즈를 낸다는 것 자체에 좀 저희가 좀 신났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체크를 못했던 것 같고 혹시 굿즈를 또 하게 된다면 이런 실수 없도록 저희도 많이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쨌든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이미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커뮤니티 글을 확인하지 않고 영상을 확인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안내 한번 드리자면은 저희 펀딩 같은 시스템은 사실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죠. 와디즈에서 진행하는 펀딩은 펀딩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펀딩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결제가 되는 것이어서요. 혹시 저희가 잘못 드린 정보를 확인하시고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펀딩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니까요. 와디 사이트에서 펀딩 취소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펀딩 참여라는 게 바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예약과도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펀딩이 끝나면은 실질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 배송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또 취소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드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좀 펀딩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10월 30일이 펀딩 종료일이거든요. 네네네. 그 전까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결제 그 펀딩을 취소하실 수 있다라는 안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슈 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것들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했죠? 네네네. 이제 댓글을 다 달아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이번 영상 만들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인 질문들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가격 및 뭐 마진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저희 잔이 가격대가 조금 비싸긴 했었어요. 비싼 편이에요. 저희도 알고 있고 비싸다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진행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굿즈라는 첫 굿즈라는 좀 의미 때문이었는데 애초에 이 잔 자체가 수입해오는 잔이고 수입한 잔에 다시 또 전사인쇄를 하고 그 잔을 위한 박스를 만들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올라가는 지점들이 있었죠. 일반적인 소주잔의 형태는 이미 시장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렴한 단가로 제작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만든 잔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좋은 잔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수량 자체가 많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쵸, 커스텀의 네. 개념이 좀 들어가는 그쵸, 그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저희가 비싼 잔을 좀 하게 된 거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래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금액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금액은 저희가 이제 잔을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과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본 게 있어가지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는 저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영업 비밀을 또 밝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제작 비용과 뭐 기타 비용들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서 네네네.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잔을 만든 제작 단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여기에는 잔 비용이 있을 거고요. 잔 뭐 인쇄 비용, 박스도 저희가 속박스랑 겉박스가 있어요. 속박스, 겉박스 그리고 트래싱지라고 또 종이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이런 것들을 250세트 제작했을 때 저희가 약 650만원 정도의 제작 비용이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비싸게 너네가 준비를 했냐 하는데 이거는 저희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좀 이런 상품을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단가 협의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업체도 잘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이 250세트를 650만원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 뭐 작지만 이벤트하는 비용들 그리고 요거 디자인한 비용 그리고 이 와디즈란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 그래서 이런 부대 비용들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전체 이 굿즈에 들어간 총 비용은 850만원 가량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준비한 250세트를 완전 판매를 했을 때 약 770만원의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매출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마이너스. 네, 맞아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와디즈라는 것이 그 가격별로 수량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가격대의 잔이 얼마에 팔리는지는 저희도 아직 펀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비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뭐 매출을 그냥 반올림해서 800만 원이라고 잡더라도 비용이 800만 원 이상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네. 네. 그 주변에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판매 경험 있으신 분들. 그럼 굿즈 왜 해? 뭐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네, 맞아요. 뭐 저희가 지금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저희 뭐 이렇기 때문에 봐주세요. 뭐 저희 착한 의도입니다. 이런 뜻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냥 일단은 가격을 공개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펀딩을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너무 덤탱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판매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마이너스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마진율을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진행한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실제 펀딩이 진행되기 전에 아 이렇게 했을 때 아 마이너스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인지는 하고 진행한 거라 가지고 뭐 그걸 남 탓을 하거나 뭐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굿즈를 계속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의 판매력이 어느 정도일지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일종의 이제 테스트죠. 테스트를 하면서 점점 이제 상품도 내고 굿즈도 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젝트는 손해를 조금 감수해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좀 강했죠, 저희한테는. 맞아요. 네. 굿즈라는 걸 저희가 이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굿즈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굿즈라는 게 어쨌든 사실 저희가 뭐 저희의 팬덤을 좀 넓힌다 뭐 저희가 소통할 기회가 많다라고 말하지만 저희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익화의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막 한탕을 크게 벌겠다
뭐 이거 팔고 끝내겠다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도 아무래도 그 유튜브 특성상 광고 컨텐츠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도 있고 광고 컨텐츠에만 너무 수익화가 몰려 있으면은 보시는 여러분들 좀 피곤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도 너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른 수익화를 해야지 제가 조금 더 컨텐츠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게끔 소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굿즈의 연장선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번 굿즈 판매를 통해서 저희가 큰 수익을 내서 막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한번 이 첫 스텝을 한번 밟아보고 저희도 동시에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였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느껴보자라는 취지가 조금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경험적인 것은 쌓았지만 거기서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던 게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굿즈 같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죠? 팀브 굿즈인데 팀브가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것도 팀브 굿즈가 팀브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전에는 뭐 조금 장난식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부끄러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조금의 장난 섞인 말이었고 저희가 어퍼스트로피라는 걸 내면서 굿즈의 색을 좀 뺐던 거는 저희는 점차 이걸 그냥 브랜드화 하고 싶었던 의미가 있거든요. 팀브라더스 그냥 저희 얼굴 받고 뭐 그냥 팀브라더스 로고로만 하기에는 너무 크리에이터 색이 짙어진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뭐 쉽게 굿즈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의 고유 로고나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사람들에게 팬심에 의존한 판매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아 내가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고 저는 지금 저 디자인을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뭔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나름의 철학은 있었거든요. 저희는 되게 만족했던 디자인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조금 뭐 로고에 대한 의미도 생각보다 많이 담아놨고 그거를 좀 공감하신 분들은 또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걸 확인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팀브라더스라는 그런 고유 색깔이 안 보인다라는 아쉬운 점 역시 아쉬워하시는 부분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굿즈라고 내세우기보다 그냥 팀브라더스가 상품을 하나 만들었다 브랜드를 만들었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저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팀브 굿즈라고 했는데 팀브 색이 너무 빠지니까 많이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충분히 느꼈고 역으로 아 우리 를 그냥 팀브 로고를 박아도 좋아해주실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확인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로고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냥 잘 아직 로고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외부 이미지나 그런 그럴싸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냥 입혀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성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공감은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로고에 좀 의미를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다른 채널이죠. 아재 식당에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아재한끼라는 채널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저희의 속 얘기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삶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가끔씩은 앞으로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소주라는 의미가 저희한테는 되게 컸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그 저희 컨텐츠를 보면서 집에서 혼술하신다라는 분들 댓글도 많이 보다 보니까 뭔가 그 30대에게 소주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그 소주를 조금 더 심볼화, 형상화할 수 있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퍼스트로피라는 문장 보호 자체가 주는 의미가 되게 우리가 30대에 소주를 마시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퍼스트로피는 뭐 크게 한 축약, 뭐 생략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뭔가 좀 욕심도 버리게 되고 뭔가 좀 고독함을 즐기고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퍼스트로피라는 문장 부호를 로고화해서 사용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로고를 입혀가지고 만들게 되었고요. 물론 공감하시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생뚱맞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를 담았고 다만 그 방향성이 조금 방향성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너무 굿즈에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한 거 아니냐, 너무 깊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근데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좀
스스로 막 꼬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런 생각도 네. 상해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 저희가 많이 좀 받아들이고 앞으로 하는 데 좀 많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굿즈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굿즈 출시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한번 트라이 해볼 것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 네. 수용해 가지고 한번 다음 굿즈를 만든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굿즈 라인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신 의견들을 정말 다 읽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들고 있어서 다음에는 좀 팀부라는 채널의 정체성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리고 팀부를 알 수 있는 정말 크리에이터색이 많이 드러나는 굿즈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굿즈를 이제 좀 만들게 되었던 배경 수익적인 측면 말고 또 저의 또 크리에이터로서의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굿즈라는 게 요즘에 워낙 다들 많이들 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그 시장이 열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수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제 유튜버라는 숙명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팬심은 약해질 것이고 당연히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굿즈를 그냥 단순히 팬심에 의존해서 로고 디자인만 해서 낸다라면은 우리가 잊혀졌을 때 그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굿즈가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처럼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는 좀 저의 지나치게 오버한 생각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잊혀지더라도 저희가 좀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팬심이 저희를 안 좋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오더라도 저희가 만든 어쩐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주고 산 그 제품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좀 있는 제품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사고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희가 뭐 여러 실수는 있었지만 대충대충 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고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래도 이미 또 펀딩 참여해주신 분들 그렇죠. 네네네. 그분들은 어쨌든 또 후회하지 않게 저희가 또 저희 진정서를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뭐 좀 이렇게 뭐 급하게 영상을 만들다 그쵸? 보니까 말도 좀 길어지고 좀 주저리 된 것도 있는데요. 매끄럽지 않은 내용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좀 너무 자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저희도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공지 영상이었으니까 조금 무거울 수도 있었는데요. 다음 영상이 또 밝게 웃으면서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펀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펀딩을 참여하신다고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10월 30일까지 펀딩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또 펀딩을 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펀딩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여러분 자유의지로 원하신다면 참여하시고 안 하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그 결과는 강매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 결과는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안내 드려보았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은 김상이 말하는 것처럼 좀 밝고 명랑하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